여기서 플레이어에서 그냥 도미솔 파라도 이렇게 가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버전이라고 있는 것을 일로 바꿔줘 볼게요. 그럼 도미솔 파라도로 누른 게 아니라 여기 건반을 보시면 미솔도 라도 파. 네, 이런 식으로 도미솔 파라도의 순서를 바꿔서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 코드를 누르시면 이 음들을 쫙 벌려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인버션은 뭐 이전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노트가 네개 눌리도록 하는 거, 텐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옥타브 다운, 밑에 음을 더 많이 누르게 하는 거. 옥타브 업, 위에 음도 누르게 하는 거. 소리가 많아질수록 지저분하죠? 그래서 많이 누르는 것보다 간단하게 오히려 두 음을 눌러보죠. 노트를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좀 심심하다. 역시 패드에도 리듬이 들어가야겠다. 근데 우리가 베이스랑 원래 패드 리듬을 잘 맞춰주지는 않은데 베이스가 지나간 자리를 비켰다 패드가 짜자자자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매트릭스의 사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이 매트릭스가 서브트랙트로 게이트가 나갔잖아요. 필터로. 그럼 이 매트릭스 하나를 가지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패드 사운드로도 보내고 서브트랙트로도 똑같이 보내고 싶다. 물론 이것을 복사한 다음에 이걸 악기를 바꿔줘도 되겠지만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다른 또 렉을 배우게 될 건데 강의 지금 뭐 10분 넘었나요? 제가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시계를 안 봤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파이더 오디언 멀저스 플리터 이게 나오는데 스파이더 CB 우리가 이제 CB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끌어와서 여기다 일단 놔둘게요. 선이 지 마음대로 연결되니까 이걸 일단 빼고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매트릭스에서 나온 것을 이 스파이더라는 곳에서 두 줄로 나눠주는 거. 그쵸? 한 줄을 두 줄로 나눠주는 거.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뭐 전선 꼽는 거. 그러면 먼저 게이트 CB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는 네 개로 들어온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거 머지라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스플라이트 나누다로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로 이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신호가 이제 여기 보시면 세 개로 나뉜 다음에 이게 합치는 걸 건가 봐요. 뭐 거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두 개로만 할 거니까. 그래서 CB가 이 신호가 게이트 신호가 이 스파이더로 들어가서 두 개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가죠? 네, 필터 프리퀀시로 가고 하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네, 패드에 패드를 이제 프리퀀시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값을 설정해 주려면 여기 보면 여기 서브트랙터처럼 지금 프리퀀시가 없어요. 이 악기가 지금 콤비네이터라서 그러면 일단 12인 원에다가 하나를 꼽아줘요. 여기 하나를 뽑아가지고 진짜 아날로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여기다 12원에다 꼽아주세요.
그럼 CB1으로 들어온 신호를 이 패드의 프리퀀시를 건들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이 컴비네이터에서 어딜 봐야 됩니까? 여기 쇼 프로그래머가 돼 있는데 키매핑 말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넘어가는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더라. 아, 지금 이 콤비네이터가 여러 가지 악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코러스, 리버브 이거 말고 서브트랙터, 여기도 서브트랙터네요. 그럼 서브트랙터라는 악기, 그냥 쇼 디바이스 보면 여기 서브트랙터가 이렇게 있죠. 저거랑 똑같은 놈이 있네요. 재미없게. 그러면 서브트랙터에서 소스가 로타리는 여기. 예, 이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걸 뜻하는 거고 로타리 1은 뭐 오실레이터 웨이브로 되어 있고 로타리 4는 그러면 일단은 로타리 1을 오실레이터 1 웨이브를 우리가 바꿔줘 보죠. 다르게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똑같이 프리퀀시로 한번 필터에 여기 보시면 프리퀀시가 있죠. 예. 클릭해주고 아 이렇게 하면 안되구나. 이렇게 하면 로타리에다 꼽았어야 돼요. 요거를 아 이렇게 헷갈리게 하기 싫었는데 그쵸? 이 CB1이 로타리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로타리를 바꿔주죠. 우리가 CB1으로 꼽아줬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중간에 헤매는 바람에 여러분도 같이 헤맸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CB input1으로 들어온 신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매트릭스에서 나온 이 게이트 값이 CB1으로 들어왔고 우리 여기 show 프로그램에서 미리 얘네들이 설정되어 있던 그 악기 값이 아니라 이 소스 하나를 CB1으로 설정해주고 타겟을 필터 프리퀀시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27 이건 그대로 놔둬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이트 값이 이 패드에 적용이 되겠죠. 먼저 바이패스를 하고 그 전에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아, 바이패스를 하면 악기도 안 나오죠. 그냥 들어보죠. 필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여기서 근데 바뀌었는데 뭐 필터가 움직여도 별 차이가 안 나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필터가 타입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있으니까 로우 패스로 가리. 밴드 패스로 해보죠. 그렇죠? 조금 변화가 있죠. 악기 자체가 뭐 필터 많이 움직여진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악기가 아니니까. 개념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곡은 아주 구린 곡이 될 것 같아요. 뭐 기능만 이렇게 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완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비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곡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꾸 이런 이펙터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거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지금 제 그 강좌에는 제목을 안 정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근데 앞으로는 그냥
제목을 정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서없이 너무 그냥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매트릭스를 가지고 스파이더 CB 머리저 스플라이터라는 거 알았어. 스플리터라는 거. 아무튼 뭐 발음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플리터, 스플라이터, 스플라이터. 예, 여기 연결해가지고 이 신호를 나눠줘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른 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언제든지 링크를 퍼다가 날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이 이제 50회는 좀 너무 짧은 것 같고 조회수 100회가 됐을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